맛있고 싸다고 하는 고기를 찾아 향한 곳은 경기도 부천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이 익숙한 소리에 주목하시라. 듣기만 해도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맛이 느껴지니 먹기도 전에 행복 충만. 오감을 넘어 육감 자극하는 거룩한 그 이름 소고기 드시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저 입으로 극진히 오실 뿐. 말이 필요 없다고요? 네네 알겠어요. 부드럽고 너무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고기 앞에 장사가 어디 있으랴. 눈 앞에서 야들야들한 사태로 이용해. 하지만 고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특히나 소고기는 워낙 비싼 몸값인지라 이렇게 먹었다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후회하실걸요? 이렇게 많이 싸드셔도 돼요? 네, 되죠. 많이 먹어도 같은 가격이니까요. 얼마인데요? 19,900원이요. 19,900원? 소고기 무한리필? 무한리필인데요? 비슷한 가격에 소고기를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곳은 많은데 잘못 찾아왔나 싶은 이때 고기를 더 가져오는 식객. 근데 이거 소고기 아닌데요? 삼겹살인데? 아, 여기 소고기 무한리필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소고기도 무한리필이고 돼지고기도 무한리필이에요. 돼지고기도 무한리필이라고요? 소고기는 물론 돼지고기까지 함께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목살도 있고 양념도 있네요. 왜 이러시오? 나를 빼면 섭섭하다고요. 꿀꿀. 소고기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이어지는 돼지고기의 지원 사격. 육지고기의 영원 라이벌인 소와 돼지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나니 식객들은 감탄 또 감탄. 시승 오공냄새다가 소고기랑 무한리필인데 2만원도 안 되는 이 가격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는 특수부위 토시살이랑 갈매기살 같은 거 말아가지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 5종류에 돼지고기 5종류까지 고기만 총 10종. 하나씩만 다 먹어도 갈비살, 토시살에 삼겹살, 항정살, 갈매기살 등 특수부위까지 알찬 구성. 게다가 10종류가 넘는 반찬까지 완벽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이 모든 게 19,900원. 불판 위에서 펼쳐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완벽한 듀엣 하모니. 이것이야말로 고기 무한리필의 참 모습. 그러니 상추쌈은 기본 중에 기본. 쌈싸기의 최고 레벨, 쌈 중에서도 가장 고급지다는 고기쌈도 섞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장난이라나. 고기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는 법. 외국인을 만난 고급 PD. 반가운 마음에 잉글리시 인터뷰에 나서보는데. 잉글리시. 하이. 하이.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Colombia. Colombia?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